이파리는 뿌리만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이파리하고 줄기는 거의 깨끗하거든요. 뿌리만 순간 털어내고 이것만 이건 하는 이제 요거 해가지고 이제 잘라서요. 어느 정도 꼬독꼬독하게 하게끔 잘랐다가 이제 쪄내는 것을 해야죠. 밖에서 일하면 그냥 이제 나무나 우리 곡식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이 많으면 계곡까지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지쳐버리니까 좀 어려워요. 산중에서 살고 계시는 산중 한 900m에 두 노부부가 살고 계셨대요. 거기는 인적이 다 끊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나그네가 이분들의 뭐 약초꾼들이 약초를 뭐 이렇게 좋은 약초를 갖고 계셨으니까 약초를 구하러 이제 갔어요. 그래서 어르신을 만나러 이제 갔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계시니까 예, 여쭸어요. 할아버지 좀 만나려고 왔는데 할아버지 지금 어디쯤 가 계시냐 하니까 저기 1300m 상이 정상 부근에서 약초를 캐고 계신다고 그래요. 아우 그러면은 저가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도 모르실 텐데 어떻게 오늘 언제쯤 내려오시냐고 언제쯤 내려오시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그럼 제가 손님 오셨다고 그럼 내려오시라고 할게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응? 뭐 전화해서 아이고 지금 손님 오셨습니다 내려오세요 이러면은 되지만 그 시대에 그 60년대 그 시대에 그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전화기도 없던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아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할아버지 내려오시라고 할게요. 하고는 혼자서 중얼중얼중얼 뭐라 그래요. 중얼중얼중얼중얼. 아니 그러고 나니까 진짜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쑥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뭐 종일토록 기다려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쑥 내려오시거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알고 내려오셨냐고 그러니까 아이 우리 마누라가 손님 오셨다고 빨리 내려오라 하길래 아이 내려왔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이통이 열린 거예요. 천이통. 그러니까 귀가 천안통은 눈으로서 보는 것을 멀리 천리까지 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천이통은 기자를서 갖고 천리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이제 세상에 무심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열린 거예요. 천리통이 듣는 거야. 800m 고지에서 1300 거쪽에서 대보고 할머니가 중얼중얼중얼 하니까 할아버지가 알아듣고 내려오실 거야. 그렇게 마음만 비우면 마음만 비우고 어딘가에 거기서 수행사나 살면 아, 마음과 마음의 뜻하는 대로 다 그때그때 맞춰서 돼요. 왜 안 되냐? 어?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연과 벗삼아서 이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은 때에 맞춰서 다 살게끔 해줘요. 세상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굶어 죽을 만큼 우리 국가가 그렇게 안 놔두잖아요. 응? 그리고 최소한의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오늘은 꾸덕꾸덕 그늘에 말려가지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어지간히 이제 손 밟고 나면은 그거 되거든요. 예. 꾸덕꾸덕해지면 쪄야죠. 내일은 이제 찌고 말리는 작업을 했어요. 이거 이제 다 씻었고요.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이걸 다듬어서 쪄내는 작업까지 오늘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오늘 아침 식사예요. 상추하고 뭐 야채 종류하고 방울토마토. 그리고 여기는 땅콩하고요. 그리고 깻잎이랑 뭐 여기 뭐 보면은 여러 가지 나물들 아침에 뜯어온 거. 이거는 소스 겉절이고 이거는 호두 자세히 들어갔고요. 이것이 이제 그거죠. 무 말랭이. 묵힌 거에 1년 됐습니다. 어제 그 엉겅퀴 씻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려, 이제 살짝 꼬독꼬독 말려갖고 지금 찌기 전에 이게 지금 이게 네 판이 나왔어요. 네 판보다 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찌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엉겅퀴가 좋은 인연들이 되는 사람들한테 약재로 잘 갔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바로 이제 찌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로 이게 이제 한번 쪄놓은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쪘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세번 찐 겁니다. 찐 빼고 나면 다시 넣어서 찌기 시작하는 거죠. 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세번찐 상태고요. 이제 이것이 네번 쪄낸 상태입니다. 갈수록 색이 진해지고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가시 부분을 못 만졌는데, 이제 가시 부분도 부드러워졌어요. 네번 찌고 나서는. 이제, 말리고를 지금 일곱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밑에 대나무 발을 좀 밑에다가 깔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우리 홍삼 같은 것도 구중국부 하면은 약효가 그거 뛰어나잖아요. 뜨거워. 이게 좀 향이 진짜 특이해요, 이거는. 굉장해요. 향도 굉장하고 상큼해요. 묘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그늘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이쪽 부분이 제일 저희 집 가운데서 불때는 부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꼬독꼬독 말렸다가 다시 찌고 말렸다가 다시 찐 것을 지금 이제 일곱 번 반복했어요. 예, 차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 죽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해야죠. 근데 오늘 밤에 저잠못잘것 같아요. 방이 뜨거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천천히 말릴 거예요. 오늘 한 일주일 걸려서 엉겅퀴 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말리고 있어요. 이 놈들이 이렇게 이제 차로 변했습니다. 구중구포는 못했고요. 실증 7포 했습니다. 되게 피곤할 때 제가 유일하게 하는 거가 있습니다. 약간 발효가 됐는데 오미자하고 산딸기로 이렇게 설탕 좀 적당히 넣어서 처럼 만드는 거냐면 약간 포도주 같은 거예요. 달콤, 새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바짝 말랐어요. 엉겅퀴는요, 덮으면은 안 돼요. 볶으면은
이건 쪄내는 것이 더 약효가 뛰어나다 그랬어요. 이런 봉다리에 넣어서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좀 많이 주문하시면요, 보리쌀이나 보리가루 같은 거는 제가 그냥 같이 넣어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차를 팔면 여행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마지막 여행 간 곳이 부탄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행복하다고, 우리나라 50년대 모습이에요. 다 소작농이고 유기농이고, 남자분들이 키 큰 사람 163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해하세요. 우리나라 40, 50년도에 옛날 사진 보면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온화하고 항상 행복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부유하고 부자라서 행복했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런 옛날, 우리 옛날 그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우리 먼저 살다 간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밥은 막 밥그릇을 고봉으로 탁 해놓고는, 제가 그 70년대까지도 항상 이웃 어른들이 오시면 뭐라 그랬냐면, 아,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했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그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탄 갔다 오고 난 뒤에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농사 지으면서 한 번도 여기 하동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냥 뭔가 가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저보고 오라고 그러셔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길이 농사까지 말이 마무리해서 길이 농사에서 좀 그 정리하고 쌀 농사 지어서 그것까지 이제 추수 끝나면 훨훨 올해는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여행을 뭘 왜 해야 되냐면, 내 세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 체계도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요. 그 전에 우리 그 나이에 스승 되신 분들, 우리 노스님네들이 평생을 그 암자에서 수행하시다가 그 암자에서 돌아가셨어요. 전혀 뭐 다른 데 가보시지 않고, 만약에 결제를 하고 뭐 이제 성객으로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뭐 전국에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고 다니시긴 하셨지만, 그렇지 않고 외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선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에서 외워하시는 스님들은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른들을 모시고 살다가 제가 느낀 건데, 그것이 과연 옳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내가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면 또 훌훌 한번 가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며, 또 나는 또 내가 사는 삶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내가 이 공부로서 참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은근키를 캐고 따듬고 찌고 7번, 그리고 이제 햇빛에 말리고 이런 작업들 행복하게 한 것 같아요. 간혹 중간에 뭐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수행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복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승주한테, 승주가 발전하기를 바라시죠? 수행이 깊어지기를 바라시죠?
제가 고향을 하면 할수록 주름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주름만큼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겠죠. 최선을 다해서 예, 이 자리에서 살다가 또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헐 털고 갔다 오고 그렇게 좀 자유로운 한가로운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님 영상은 참 고리타분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이 노동이 정말 뻘짓하는 노동이 아니고 진짜 중생들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고 세계 속에서 조그만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동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저한테 댓글 보내면 내가 적절하게 보내드립니다. 인연 닿는 대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힘을 내서 그 다음 또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많이 먹으면요 핑핑 돌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한 번씩 핑핑도 돌아봐야 되죠. 왜 사람은 곱게 가야만 됩니까? 곱게 가는 사람도 다른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의 영상도 봐야 되고요. 뻘짓하는 것도 봐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천태만상사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보면서 아 저런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도 저도 느끼고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 월요일이죠. 또 부지런히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살아갈 당신들 모두들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순주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 이렇게 평화롭게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